노래라는 것은 삶의 에너지고 저에게 노래라는 것은 전부고요. 없어서는 안 돼. 저의 모든 것이에요. 아, 모세는요.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고요. 산다고 하면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고 진단을 받았던 아이였습니다. 다섯 살 때 말문이 트이면서 이렇게 노래까지 하게 되었는데요. 지금 장애가 지체 장애, 지적 장애, 또 시각 장애까지 있어요. 그래서 그냥 한쪽 귀, 귀도 한쪽 귀만 들리는데 그 한쪽 귀로 듣고 따라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노래가 되었어요. 네, 그래서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. 올해도 더 많이 건강하시고요. 앞으로도 전국나는 노래자랑 더 많이 많이 아껴주시고 행복하시고 오늘이 저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못되지 아니었어요. 기적을 노래하는 소년 가수 겸 성악가 박모세 씨가 복지 TV 홍보대사로 새로운 행보에 나섭니다.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복지 TV 본사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습니다. 박모세 씨는 태어날 당시 숨만 쉴 뿐 아무 기능을 할 수 없고 뇌수가 흐르지 않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.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수차례에 걸친 수술과 노력 끝에 말문이 열리기 시작하며 노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지금 장애가 지체 장애, 지적 장애, 또 시각 장애까지 있어요. 그래서 그냥 한쪽 귀, 귀도 한쪽 귀만 들리는데 그 한쪽 귀로 듣고 따라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노래가 되었어요. 그래서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. 이후 다양한 무대 위에 오른 그는 성악과를 졸업하고 900여 차례가 넘는 공연 등을 펼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날 박모세 씨는 복지TV의 대표 프로그램인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출연하며 홍보대사로서의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. 저에게 노래라는 것은 삶의 에너지고 저에게 노래라는 것은 전부고요. 없어서는 안 돼. 저의 모든 것이에요. 오늘이 저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못되진 아니었어요.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. 올해도 더 많이 건강하시고요. 앞으로도 전국나는 노래자랑 더 많이 많이 아껴주시고 계속해서 많은 기대와 성원, 관심과 애청 부탁드려요. 복지TV의 홍보대사로서 많은 분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전하도록 함께할 거고요.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.